자, 9시 30분 30초입니다. 7월 18일 하태미 경제TV 개장 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주식시장의 어른 방송입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시장의 중심을 바로잡고자 애를 쓰는 방송입니다. 자, 지금 오늘 제일 지금 눈에 띄는 게 지금 코스닥 시장인데요. 코스닥 시장이 오늘 지금 순매수, 외국인이 일찌감치 이렇게 이 시간에 순매수하면 장 막판까지 순매수고 확대하는 경향이 많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은 지금 오늘 에코프로 보니까요. 요또 공매도 세력들이 또못 견디고 환매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이렇게 응징을 당하는 것은 통쾌하기는 한데, 그래도 주가 흐름은 이제는 좀 부침이 된다. 2차 전지 테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타 2차 전지들이 교육주 말고 이렇게 오늘처럼 고개를 들어주면 좋겠네요. 이제 아유 우리 윤영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슈퍼챗, 이 응원들은 제가 꼼꼼히 매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자, 다시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AI 관련주 내지 후공정 이런 관련주들은 혼조권이고요. 어제 좀 고개를 들었던 전공정 관련주들은 아침에 지금 혼조권인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들 종목은 여차하면 언제든지 팔겠다는 마음으로 꼭 갖고 대응해야 될 종목이다. 미련 두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다. 기판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요즘 그 한미 반도체 뭐 이수페타시스 이 판자금들이 대덕전전 이쪽으로 많이 몰렸다 그러는데, DDR5 수혜주라는데요. 대덕전자가 대덕전자가 그렇게 DDR5 수혜주인가요? 저는 뭐 그렇게 공감하지는 않아요. 대덕전자가 DDR5의 수혜를 보는 영역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상대적으로 심텍이 더 크죠. 제일 크기는 TLB 같은 게 제일 크죠. 코리아 스키트도 큰 편이고, 상대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최근에 뭐또 유튜버가 참 젊은 친구 열심히, 저는 참 보기 좋던데, 기업에 대한 지식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매크로한 큰 지식은 상당히 뛰어나서 저는 참 좋게 보고 있는데, 엑시콘을 이렇게 엑시콘이란다. 네오셈을 추천하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네오셈은, 그리고 지금 DDR5, 이거 테스터 장비, 이건 지금 늦었죠. 이건 지금 2021년이 절정이고, 지금 디겔 제품이 한창 생산하면 장비는 초기고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사실 패키징이나 테스트나 이런 테스트나 실제 테스트하는 후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될 장인데, 아마 네오셈 지금 매매하는 분들은 네오셈의 액면가 100원짜리인지도 모를 거예요. 지금 액면가 500원짜리라고 덤비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뭐 장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다들 그냥 하루 이틀에 뭔가 1억 천금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성향이라서, 네오셈이 액면가 100원짜리입니다. 액면가 500원짜리라고 보고 덤비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다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결국은 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식시장이 그렇게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곳이면 벌써 재벌천지겠죠. 그런 식의 눈앞만 보고 투자하면 반드시 깨먹게 돼 있어요. 주식시장의 하늘에는요. 주신님이 딱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뭐 장비, 기판 쪽이 뭔가 좀 분위기가 싸합니다. 한번 홍군형이 날것 같은 느낌. 제가 어제부터 이 말씀 드리는데요. 자, 펄어비스 상승 이유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우리보다 더 역사의식, 민족의식이 뛰어난, 그래서 그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이 그 고구려 문양을 중국에 쓰면서, 고구려가 뭐 중국이냐, 니들이 뭐 동북공정을 니가 지금 해주냐, 응? 뭐 중국은 항상 우리나라가 중국의 56개 민족 중에 하나다,
조선족 중에 하나다. 이래가지고 여차하면 북한을 먹으려고 뭐지? 역사 자체는 우리 뭐 김치도 적고 한복도 적고라고 주장하니까요. 참 얄미운데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걸.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우리 독립문이 중국의 그 위안스카이가 물러나고 청일전쟁에 지고 하도 그동안에 중국이 갑질하고 괴롭혀서 꼴배기 싫어서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영어문을 물고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만든 게 우리 독립문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자기들이 대국이라고 주장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펄어비스가 그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데 좀 많이 볼것 같다. 이번에 그 동북공정 문제가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로스트아크가 큰 실수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펄어비스도 공매도가 많은 종목인데요. 펄어비스가 지금 상승세는 좀 유지될 것 같다. 엔터주도는 강세네요. 지금 네, 하이브에 지금 위버스가 있잖아요. 자, 하이브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브가요. 352820인데요. 네이버가 참 말을 안 듣네요. 이렇게 돼. 이렇게 찾으니까. 자, 35280 위버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들이 하이브 중에서 하이브가 플랫폼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위버스라고요. 이게 지금 1억 다운로드를 했다. 우리나라 그 어떤 앱도 1억 다운로드 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유저들이 위버스를 딱 여기서 뭐 공연 티켓도 사고 공연도 보고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3조 가치다 혹은 6조 가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위버스가 지금 또잘 나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 뭐 지금은 뭐 BTS뿐만 아니라요. 위버스 안에는 지금 뭐 뉴진스도 당연히 있고요. 아마 블랙핑크도 있을 것 같아요. 없나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하여튼 이러면서 전 세계 유저들이 한국 K, 우리 K컬처를 보기 위해서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고 있다. 어마어마하죠. 1억이라면. 그래서 이 가치가 요즘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브에. 그래서 하이브 주가가 좀 강세인데, 다만 문제는 하이브가 지금 넷마블이 하이브의 3대주주입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요즘 빠지는 게 넷마블이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넷마블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언제든지 하이브 주식을 팔수 있다. 그 우려가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데 오래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분간은 넷마블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되기 전까지는 저도 하이브에 대해서는 좀, 좀한발 물러서려고 생각입니다. 아유, 미니님, 감사합니다. 혹시 미니님 저한테 처음이시면, 미니님은 저한테 이미 제가 기록이 돼 있나 모르겠어요. 처음은 아니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미니님, 제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의 슈퍼챗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또 힘이 납니다. 여러분께서 부족한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제가 우리 미니님 한번 볼까요? 여러분을 다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미니님이 지금 그 제가 기록이 안돼 있거든요. 미니님께서는요, 저한테 HA68 하나입니다. 네이버 닷컴으로 성함하고 닉네임하고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꼼꼼히 기록을 해놓겠습니다. 미니님이 그동안 여러 번 저를 응원해주시는데, 저도 도움 될 때, 제가 보답할 때.
자, 그래서 지금 하이브가 요즘 그런 경향이에요. 득도 있고, 근데 참 안타깝긴 안타까워. 저도 넷마블의 지분을 좀팔것 같습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고요. 자, 조선주들은 낙폭이 좀 크네요. 조선주들은 좀 낙폭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LNG 쪽이 워낙 좋아지고 있어서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중심으로 1차 관심 두시고요. 선광밴드 태광도 꼭 조선주는 아니지만 관련주로 두 번째 관심을 좀 두십시오. 제가 한국카본 리포트 올렸고요. 지금 동성화인텍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산주들은 좀 한조건이고요. 의료기기지업도 좀 혼조건데 오늘 아이센스가 조금 체지방 측정기하는 회사죠. 조금 강세를 보이고 의료기기도 좀 조용합니다. 2차전지 흐름 오늘 역시 2차전지 제일 관건이에요. 2차전지 오늘 흐름은 시장에 온 중심인데요. 흐름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몰빵 펀드들의 매수, 네, 몰빵 펀드들의 매수 종목들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네, 포스코비아 몰빵 펀드들의 매수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약진하는 WCP 같은 분리막은 이제 각자 개별 약진 왜뭐 실적이 좋으니까요. 다음에 성일 하이텍 이렇게 해서 이건 폐배터리는 또 자기 또갈 길을 가고요. 강원 에너지는 요거는 수산화 리튬 가공이죠. 그 다음에 엔캠 네 요거는 전해액 이것도 2분기 실적 좋다 말씀드렸고요. 하반기부터 고성장이 예상된다. 제가 펀드들이 이런 종목을 안 담았다 이러면요. 정말 펀드 매니저를 반성 좀 하십시오. 공부 좀 하시고 양극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네, 이건 실리콘 음극재. 그다음에 에코앤드림 전구체 다 올라갈. 물리 막 지금 뭐 가공 전해액 리튬염 실리콘 음극재 전구체 다 올라가야 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에서 좀 보이는 거는요. 몰빵 주식들에 짓눌리지 않고 기죽지 않고 이제 각자 갈 길을 가려는 조짐이 좀 보인다. 2차 전지 쪽이. 잘 2차 전지들이 그동안 석달 이상 조정받았지 않습니까? 움직여도 충분하고. 그리고 또 하나 볼게. 지금 IT, AI 관련주들이 가 있는 이 자금들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장기적으로 뭐 미래를 보고 모아가는 자금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금들도 언제든지 여차하면 또 2차전지를 몰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JM님. 어느 블로그 말하면 이튬이 2024 이 생산량이 말 가격이 떨어질 거다. 주가 올라가면 그런 사람들 주가 올라가면 좋은 얘기하고요. 주가 안 올라가면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렇겠죠. 네. 그 리튬에 관한 전망들은요. 이미 뭐 알버말이라든지 여러 조사기관 뭐 리튬 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조사기관에서도 전망이 나오는데 그런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왜 2차 전지 전지를 하냐면요. 전 세계 모든 내연기관 차가 전기차로 바뀐 이 엄청난 일 아닙니까? 모든 내연기관 차가 전기차로 바뀌고 지금 2025년 정도 돼야 웬만한 자동차 메이커들이 한 200만 대 정도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200만 대면 코딱지만 하는 거죠. 2025년, 26년 되면 테슬라가 한 400만 대입니다. 지금 뭐 GM이나 이런 거는 연산 1000만 대 이상 되죠. 도요타 이런 데는요. 아직 2차 전지 시대는 꽃이 피지도 않은 시작도 안된 전기차 시대는 시작도 않은 단계입니다. 지금도 초입입니다. 초입. 뭐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는 것 같아도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한2% 되나요? 전 세계 자동차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앞으로 성장할 자리가 많은데 이걸 가지고 무슨 그런 얘기 한다는 자체가 리튬 수요가 주네 어쩌니 참 무지한 얘기죠. 무지한. 그리고 또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도 전기차 수요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지금 다 하잖아요. 신재생 풍력 태양광 이런 거다 하려면 당연히 에너지 저장 장치가 당연히 따라붙죠. 풍력은 바람 불어야 태양광은 햇빛 나야
발전이 되는데요. 그런 불규칙성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는 필수적입니다. 여기도 뭐 여기는 리튬이 안 들어가나요?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수요가 뭐 주니 가격이 떨어지니 이런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큰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분도 열심히 공부를 하셨겠지만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그 시장의 흐름이 좀 그동안에 AI라든지 소부장, AI라든지 소부장, 뭐 후공정, 뭐 기판 이런 중심에서 뭔가 조금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그 흐름은 제가 데일리에서 분석했듯이 어제 한미 반도체가 막판에 이렇게 올리는 요 인위적인 모습, 요런 것좀 거슬리던데요.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제가 말씀,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른다. 이러면 이제 막판 피날레 시총 10몇조짜리 주식을 막 건들고, 물론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요런 것들, 흐름들이 나타나면 거의 끝물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거는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심하자는 얘기고요. 아직은 시장의 분위기는 반반이다. 다시 간다 하는 쪽도 있고요. 끝물이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한마디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그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네, 이쪽에 편승해서 매매하는 분들은 여차하면 현금화하고 다시 본다. 그냥 앞으로 믿고, 나는 앞으로 조정받고 다시 갈 거라고 봐. 이렇게 확신하고는 매매 안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네, 피로픽스 같은 게 보여주니까, 요즘 장은, 네, 한번 빠지면 또 직살나게 빠져버리니까, 네, 그동안 1년 농사 한 주간에 다 망칠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 신사님, 순자님, 마찬가지. 그래서 그 모르는 사람은요, NCM, 뭐 이런 데는 리튬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니켈, 코발트, 망간드가 리튬 안 들어가, 이런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참 무지몽매한 분들인데요. 리튬이는 가장 가벼운 금속입니다. 그래서 리튬 이온이 2차 전지는 충전과 방전 아닙니까? 리튬 이온이, 네, 에너지 뭐 밀도, 저기 전도도도 높고 가볍고 하기 때문에 리튬이는 왔다 갔다, 2차 전지에는 리튬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리튬하고 이 난리 아닙니까? 니켈도 중요하고 코발트도 중요하죠. 리튬은. 그래서 다들 다른 금속도 있는데 왜 이렇게 다들 리튬 하느냐. 네, 리튬이 이런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흐름은 제일 핵심은 아직까지는 뭐 5대 5지만 뭔가 조금 찜찜한 흐름들이 나타나, 소부장과 기판 쪽은 뭔가 조금 찜찜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시장의 어떤 단기성 큰 자금들은 IT와 소부장에서 맴돌고 있다 하는 거 잊었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쪽은, 네, 어제 한미 반도체가 막판에 뭐 주가를 그렇게 만지듯이 아직은 시장의 중심은 이쪽이 뜨겁다 하는 건 분명하고요. 그 외에는 오늘의 2차 전지 흐름인데, 2차 전지는 기존에 오늘은 외국인의 흐름으로 봐서는 에코프로에 대한 공매도 환매수가 오늘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여타 종목들은 나도 갈 길을 간다, 나도 잘났다, 너만 잘났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에코앤드림 상승폭이 좀더 커지고 있고요. 나노 신소재, 뭐 대주전자재로 이런 종목들, 강원에너지, 그래서 나도 잘났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 그 외에는요, 뭐 볼까요? AI 쪽이 좀 약해지니까, 네,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팹리스 종목들도 좀 주춤하네요. 건설주는 GS건설 사태 때문에, 그래서 GS건설이 조만간 8월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어제 일부 언론에서 나왔는데, 문제가 너무너무 많더라. GS건설이 짓고 있는 각종 아파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더라, 이게 어제 뉴스에 나는 바람에 다시
다시 건설주들이 싸늘해졌습니다. 바이오도 다시 밀리는군요. 오늘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밀리네요. 자동차 부품주들은 그래도 좀 강세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면 자동차 쪽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품격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서 자동차도 추세적으로 팔리지 않겠냐, 안 팔린다 그런 느낌이 들으면서 자동차 부품주들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주가는 많이 빠지지만 조선들이 지금 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는 물론이고 컨테이너 선가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조선 관련주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계속 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조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그동안 다들 뭐 3개월 동안 충분히 조정, 강원에너지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조정받고 고개 들고 있고요. 오늘은 빠집니다만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충분히 다들 이렇게 생겼어요. 성일 하이텍도 그렇죠. 성일 하이텍도 충분히 조정받고 지금 다들 저점에 있으니까 아니면 좀 충분히 조정받은 2차 전지주 중에서 고개를 좀 드는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그동안 많이 빠졌죠. 쭉 빠진 것들 이제 고개를 하나씩 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뭔가 오늘은 그동안 쭉한석달 동안 조정받았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나도 잘났다 하고 고개를 좀 드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네요. 이게 지속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에코엔드림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나도 잘났다 이런 종목들이 좀 보입니다. 이런 흐름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너무 특정 종목만 몰빵하는 흐름들은 항상 부작용이 크더라. 지금은 공매도 세력들이 당하는 것은 고소하긴 하지만 나중에 우리 투자자들이 진짜 후유증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데일리 제목도 썼습니다만, 좀, 우리 주식시장에 어른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좀, 워렌 버핏 같은 그런 어른이 있어서, 좀 젊은 친구들한테, 교훈이 되는 얘기도 좀 하고, 지금 니들이 그래, 토끼처럼 뛰면 빠를 것 같지. 근데 그 토끼들은 결승점까지 못 와. 중간에 다 사라져. 주식시장은 거북이가 반드시 이긴다. 이런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다들 토끼들 뿐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시장 전반에 대한 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쨌거나 시장이 좀 뭔가 변곡점에서 있다. 이런 느낌은 드네요. 저는 7월 초에 사실 뭔가 좀 변화가 올것 같은 预감이 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아마 삼성증권에서 이 컨퍼런스 콜을 했을 거예요. 요거 요때 그래가지고 그 요쪽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그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볼 제가 볼 때는 뭐 새로운 건 없었는데 잘 모르는 분들은 그 내용을 들으면 우아한 모양이더라고요. 요게 큰 변화가 있어요. 요게 한번 변화가 있죠. 안 그랬으면 제가 볼 때는 뭔가 이 시점에서 바통이 좀 2차 전지 쪽으로 좀 가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미 반도체가 이제 쭉 뽑는 바람에 다시 한번 최근 며칠 동안 이런 소부장 이쪽에 불이 붙었는데요. 지금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좀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아직도 의견은 분분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2차 전지 쪽으로 조정을 충분히 거친 2차 전지 쪽. 왜냐면 2차 전지도 네, AI만큼이나 성장주기 때문에 네, 이쪽도 충분히 이제 좀 바통이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저도 시장을 지켜보겠는데, 뭔가 오늘은 음극재들 종목들 보니까 시장이 뭔가 좀 변곡점이 아니냐 싶기는 합니다. 이녹스 같은 경우도 고개를 좀 드네요.
네, 우리 제이세건님도 늘 감사드리고요. 제이세건 저한테 메일 보내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코스닥 시장은요. 자, 시장 전체적으로 수급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급 한번 살펴볼게요. 9시 56분입니다.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는 아까보다 35분 전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272억 더 팔았습니다. 코스피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파는 분위기네요. 코스피는 0.4%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요,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데요. 517억.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이 매수세는 거의 네, 에코프로에 대한 공매도 환매수인 것 같아요. 에코프로 상승이 큰데요. 오늘도 공매도 세력들이 곡소리 나는 흐름이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네, 지수가 0.8% 오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흐름은 오늘은 뭔가 시장의 변화가 느껴지는 듯한 시장의 좀 주도 흐름이 변할 듯한 느낌은 듭니다.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소부장이라든지 기판이라든지 이쪽이 조정에 들어가고 2차전지 쪽이 힘을 내는데 2차전지도 그동안 몰빵 펀드와 공매도 환매수 영향으로 에코프로니 포스코 퓨처미니 이런 종목만 가는 그동안의 흐름을 벗어나서 오늘은 여타 종목들도 나도 잘났다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이게 확산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2차전지 여타 종목들도 소외될 이유가 전혀 없다. 네. 시장의 분위기들이 마치 뭐몇 종목만 되고 나머지가 아닌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종목도 좋다. 2분기 실적은 뭐 다들 별로일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후장은요. 과연 이 분위기가 확실해질지, 오후장에 만약에 AI라든지 소부장, 뭐, 기판 관련주들이 쭉 밀려버리고,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갈지,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지금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어제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질은 매우 나쁘다. 몰려다니고 있고, 기관들까지도 몰빵 퍼트를 내놓으면서 아주 시장의 질은 나쁘다. 아주 위험하다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좀 라떼는 마리아 세다 드리다 보니까 제가 좀 보수적이라서 좀 안정적인 종목 위주로 하니까 좀 그런 성격은 있는데요.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요즘 장을 보면서 걱정도 많이 되고. 네. 자, 그러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은 수요일이라서 전체 방송은 없습니다. 내일 우리 정현님만 모시고 방송한 날이고요. 저는 목요일날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애청자님이 잘 되기를 너무 소망하는 방송 하태민이었고요. 오후 남은 시간은 제가 카페 장중 속보를 통해서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윤양님, 미니님, 다들 감사드립니다.